네, 이산화탄소에 이어 제2의 온실가스인 메탄 문제 집중적으로 짚어보고 있습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실은 온실가스 효과가 80배 이상 높은데 사람들이 잘 몰라서 혹은 실수로 배출되는 양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 현장이 있다는데요. 장세만 기후환경 전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심 하수관을 특수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맨홀 뚜껑이 열린 작은 틈으로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는 기체, 메탄입니다. 하수 속에 있는 유기물이 분해하면서 생긴 메탄인데 5m 거리에서 잰 농도가 16만 ppb, 가까이선 불이 붙을 정도입니다. 실제 그 맨홀 근처에서 나오는 메탄은 거의 100만 ppb 이상일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실수로 거기에 스파크나 불을 붙였을 때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땅속에 묻어 처리하는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분해 과정에서 발생한 메탄 양이 단일 사업장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쓰레기에서 나오는 메탄 가스를 흡입하기 위해서 설치된 포집정입니다. 이곳 수도권 매립지에만 모두 1,200여 개의 포집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흡입된 메탄은 파이프를 통해 발전소로 보낸 뒤 전기 생산에 쓰입니다. 포집한 메탄가스는 우리가 수입하는 CNG나 LNG보랑 동일한 성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산된 전기는 6만 2천 가구의 난방 전기에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활용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액화 천연가스, LNG 발전소 주변의 메탄 측정 농도는 인근 주택가보다 300 ppb 이상 높게 나옵니다. 또 다른 LNG 발전소 내부를 촬영해 보니 노후 설비에서 메탄이 새 나오는 게 뚜렷합니다. 축산 분뇨 가스로 전기를 만드는 시설에서도 역시 메탄 누출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출된 양이 정부 통계로 연간 420만 톤이지만 추정치여서 실제로 얼마나 새는지는 제대로 조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발전량의 탄로 보고량 통계치의 한 50% 정도 잡히는 거거든요.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엄청나게 큰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누출 메탄을 막으면 온실 효과도 줄이고 생산 시설의 에너지 효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정부뿐 아니라 기업들도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SBS 장세만입니다.